가난한 날 구하기 눈먼 날 볼 수 있네 주 내게 주김만난 노래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신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게 신경해 이제 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늘 충만하네
주께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간을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오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간을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의 친절한 바람에 간식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이 역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우리는 BC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 주전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BC 역사란 말은 비포 크라이트 역사,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역사를 가르켜 AD 역사라고 부릅니다. 에나 도미네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주전 역사와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인류 역사를 말하겠습니다. 또 주후 역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2018년이라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쉬어진 인류 역사입니다. 세계 각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중립 국가도 있습니다. 인종이 다 다릅니다. 아시아인, 그리고 백인, 흑인,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념도 다릅니다. 사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국 공통 연대는 2018년 이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종교는 이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2018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이든 이 지구촌에는 2018년이라는 이 연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은 12개월입니다. 1년 12개월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개인이 만들어서 1년 12개월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간과 날짜와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년은 12달을 왜 12 숫자로 사용하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국 숫자가 열두 기초석, 열두 진주문, 열두 천사, 열두 지파, 전부 열두 사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분명 천국수인데 그렇다면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간 나는 1년 12달이 전부 천국 생활이 돼야 됩니다. 7일을 한 주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래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천한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멸하신다는 건 심판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또 마귀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정녕 죽는다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였습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 부분 중에 다른 부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 치명적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발이 쇠붙입니까? 주석은 노슬 말합니다. 주님은 이 발은 심판의 발, 정복자의 발입니다.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노선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독교는 두 가지 최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은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는 그 일로에서 오시는 성탄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한 절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실을 소개할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맹신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약해서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만 생겨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만 내게 주어진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음의 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접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에는 이 3일 동안에 계셨던 이 무덤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그런데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무덤 사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과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이사야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53장 9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 난 후에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쌌습니다. 유대 풍습의 그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천으로 쌉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 풍습도 사람이 죽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쌉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자기 무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묻힐 자리입니다. 죽어서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이 이사야 53장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곧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부자가 거둘 것을 말씀했는데 이 바로 부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신약에는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본래 이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로부터 죄는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도 의인인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하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우리 죄라는 것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성경 단호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사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베일을 벗깁니다. 이 베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무덤은 본래가 누구 것인가요? 아리마대 요셉 것입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자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어서 누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본래는 아리마대 요셉이 누울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무덤이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들어갈 자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 대신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누웠다. 네가 죽어서 들어갈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순결하신 분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덤의 베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덤의 베일을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과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무덤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다 했습니다. 거처란 말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집? 귀신 집.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무덤이 아닌 무덤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런 악령입니다. 이 자들이 귀신의 집이 어딘가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가셨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단 마귀와 같은 무리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악령의 소굴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한 사건에서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더니 이 귀신의 한 말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기온이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기온 한글에는 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3천에서 6천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군단 병력이 3천 명에서 6천 명을 가리켜 군단 병력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몸에 군대 귀신이 3천 마리 내지 6천 마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귀신들이 3천에서 6천 마리 되는 귀신들이 지금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수많은 악령들이 우글거립니다. 이 무덤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음의 지배자가 누구입니까? 악령들입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적진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사단 마귀가 본래 어떤 일을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팔았던 주범인 줄 알았더니 주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아마 어쩌면 사단 마귀 악령들은 춤을 추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의 소굴로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이 악령들은 혼미백산이었습니다. 죽은 자만 두르는 죽음의 지배자 악령들이 있는 소굴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무덤에 살아서는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살아나실 때 그들은 혼미백산이었으며 기절초풍을 노리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선포하셨다 있습니다. 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지옥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하셨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것은 세상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선포는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했는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만이 들어가는 이 더러운 죄투성에 뒤집어 범벅이 되어 있는 악령들의 속을 완전히 헤집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만 있는 이 악령의 속을 속에서 주님 살아나실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버리셨습니다.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것이 사단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기시고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지옥 권세한테 잡혔습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마귀한테 잡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 사건은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전부 무덤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옥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는 무덤 다 찢었다는 것입니다. 다 헤쳐버렸습니다.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사건에서 심판과 전자의 말씀들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망의 무덤에 내가 들어가서 네가 누울 자리에 내가 누웠고 또 죄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령들이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심판하고 내가 그것을 이겼으니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12절과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 계셨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세마포가 어떤 옷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입으셨던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입은 옷이 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옷 입으면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마포로 다 쌌으니 머리에는 가시채를 쓰고 계셨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뿜어나오는 마치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그런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는 타고 흘러내려서 온몸을 다 적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에 찔리신 우리 주님 발은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잔뜩 말라붙었습니다. 덩어리는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 보기가 너무 흉측스러울 만큼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피가 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히 세마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쌌을 때 예수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만 보입니다. 왜 세마포만 보여주실까요?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는 죽은 자가 입는 옷이고 이 옷 입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은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세마포를 옷을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마포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이 세마포 입는 자는 누가 입습니까? 성도가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옷 입는 것을 옷인 줄 알았더니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 죽으시고 입으셨던 옷,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교회 안에 문제를 누가 일으킵니까? 육이 살아있는 자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입으셨던 옷, 나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옷 왜 입으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입은 옷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옷 입고 있습니까? 그런 옳은 행실이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돌쳐내기를 좋아합니다. 지적하고 찢어대고 욕을 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보다는 질타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데 상대방이 누가 되었던 내 눈에 거슬리면 저 사람 전부 질타의 대상이요, 정오의 대상,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덮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돌쳐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입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옷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인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장담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내가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최소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새는 쪽박이 밖에서 셉니다. 내 가정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내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밖에서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이런 직분 가졌다고 아무리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보면 거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한 번쯤 반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비춰질까? 자신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너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 세마포는 누구나 다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입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울타리가 전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딘가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집 교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가려주십니다. 장애자가 들어오든 노인, 어린아이, 남자, 여자,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안에만 들어오면 밖에서 볼 때는 하얗게만 보입니다. 다 가려버립니다.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겉옷과 속바지를 세마포로 입어라 하였습니다. 속바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속옷까지 세마포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입니다. 내 속사람까지,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도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소원합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바로 찬양하시는 분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허물 가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입으셨던 이 세마포 옷을, 이 옷을 입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 같이, 어디까지 용서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용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은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혈기, 육의권, 영과 육은 상반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여 내 삶이 이제는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 부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